SM 시세 조종 공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가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네, 연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문수국 기자. 네, 서울 남부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43분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저녁에 나올 전망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할 당시 SM 주식의 시세 조종을 공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인수 경쟁사였던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막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더 비싸게 만들어 경쟁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카카오가 약 2,400억 원의 자금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500차례 넘게 장내 매집하고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 총괄 대표의 공판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의사결정을 승인했다는 진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앞서 김 위원장이 해당 의혹과 관련해서 고강도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김 위원장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김 위원장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처음 소환해 20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공모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법원으로 들어서면서 김 위원장은 굳은 표정을 지은 채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7일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 날 김 위원장은 카카오 그룹 협의회에서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이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시세조종과 관련된 메시지가 오간 투자심의위원회 단체 채팅방에 들어가 있었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해당 채팅방의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을 사실상 승인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